지금부터 말씀드린 것들이 기억하셔야 될팁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안 되지만 이것만 기억하셔도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불면증을 숨기지 마세요. 주치의든 내가 가까이 있는 병원의 의사든 내가 잘 다니고 있는 병원의 의사든 항상 내가 불면증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숨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숨길수록 내가 혼자 버텨내야 될 기간이 많고 의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치료 계획에 있어서도 불면증이 없다는 걸 가정하에 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몸이 더 힘들게 돼요. 그래서 숨기지 않는 게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제를 먹더라도 자야 된다. 첫 일주일간 수면의 방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신 그 수면제는 내가 적절하게 처방을 해서 본인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거다. 자, 그래도 버티시는 분도 있지만 제 말을 듣고 일주일을 잘 보내신 분들하고 그냥 버티신 분들하고 그 다음 주 그리고 항암 직전 주까지 보면 체력의 차이도 크고 본인이 생각하는 생활의 만족도가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 수면제를 권유했다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수면제를 진짜 복용해야 될 날은 한 4, 5일, 길면 4, 5일이고 짧으면 2,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적절하게만 처방한다면 수면제를 매일매일 먹지 않더라도 훨씬 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서 내가 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비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낮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잠도 필요하면 주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몸이 쉬는 것도 있지만 뇌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쉬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불면증 때문에 전날 못 자게 되면 낮에 깨어있는 동안 뇌는 또 혹사를 당하게 되겠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잠깐의 잠이라도 이 잠이 뇌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자거나 편안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들은 그날 밤에 수면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녁에 얼마나 자야 되죠?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잠을 들기가 어려운 경우. 두 번째는 잠은 들긴 들었는데 자꾸 깨는 경우. 첫 번째를 우리가 입면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잠을 시작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 두 번째를 유지장애라고 합니다. 잠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 잠을 자는 데 있어서 내가 아 이거는 좀 뭔가 치료나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기준은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잠을 못 자고 뒤척이게 되면 불안하게 돼요. 이거 잠을 꼬박 새면 어떡하지? 불안이 또 가중이 돼서 잠을 더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라고 하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지하는 장애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다른 신체적인 부작용이 생겨서 중간에 깨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소화제나 뭐 배뇨곤란 완화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해서 중간에 수면이 깨지는 것들을 막게 되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많이 좋아졌는데도 중간중간 깬다는 건 수면의 깊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면의 깊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감각은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깰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깨는 것들도 약물치료나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참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둘 다 생깁니다. 잠도 잘 안 오고 기껏 힘들어 잤는데 중간중간 깨고 이렇게 되면 다음 항암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항암치료까지 내 컨디션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될 수 있어서 다음 항암치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 다가 있다면 당연히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그 빠른 조치 중에는 약물치료가 포함이 됩니다. 자,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환자의 어떤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약을 선택해서 한다면 성공적인 약물치료를 이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항암치료도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될 겁니다. 보통 3일에서 14일 정도가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서서히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줄어듭니다. 그 기간 동안 수면제를 가끔씩 복용하시던 분들도 이 기간이 되면 수면이 대부분은 많이 돌아와서 스스로 수면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기 또 잠을 못 잘까봐 걱정하셔서 첫 2주 동안 약을 거부하시거나 두려워하시는 것들을 버리도록 하십시오.